주신 최후 신인, 이 최후의 몸에 머문, 이런 말인데, 이 최후의 몸에 머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소승 아라한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데는 보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네 단계가 있는데, 뭐, 천상에 한 번 갔다 온다, 뭐, 한 번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될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를 최후신이라 그래. 바로 이제, 성불하는 길만 남았다. 이제 그건 이제 소승교에서 부처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그렇게, 길고 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그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 마지막 몸에 머문 여시 죄인 등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기력 소 불감이냐 그 힘이 감당하지 못할 뿐이라 이건 이제 소승들을 두고 하는 소리라 소승들을 그 번뇌가 새 나가느니 안 새 나가느니 하는 그런 말도 그 소승불교에서 하는 소리거든요. 일체 루, 일체 번뇌가 이미 다해서 최후 신에 머문 사람인 머문.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 힘이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감당하지 못한다. 부처님이 최상승. 그러니까 번뇌가 설사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몸을 더 안 받아도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소승들의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부처님의 높고 큰 이런 깨달음의 이치 진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들 또 앞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 대중 그랬거든요. 부처님 제자 대중 그럼 이제 제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소승 제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부처님께 공양 많이 했죠. 수행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이르렀어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까지 이르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행 필요 없을 정도까지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소승 아라함이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치 이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은 높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제불 제자 중이 지금 일찍 좀 있죠. 지금 공양 제불. 제불 하고 일체로 이진하여
인하여 주시 최우신 이 최우신의 주신의 유시제인명 유시 제인 등은 기격 그신 감당하지 못할 바다. 소불가 이것이 기력소불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가사 만세간이 개여 사립을 하여 진사 공 탕량이라도 불능 책 불지하며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경지를 이와 같이 참 알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가사, 가령 이런 뜻입니다. 가사 하면 가령 만세간 세상에 세간에 가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세간에 가득한 사람들이 개여 사립을 하여 다 사립을처럼 되어서 사리부가 같아서 세상에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리부처럼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라 하자. 그 많고 많은 70억 인구가 전부 사리부이다 이 말이야. 그 70억 인구가 진사공 탕량이라도 다 생각하고 그들이 다 생각을 전부 짜내가지고 하고 함께 헤아릴 탁자입니다. 이럴 때는 탕량, 헤아릴 탁, 헤아릴 양. 다 생각하고 함께 탕량, 헤아리고 헤아린다 하더라도 불능측 불진이라 능히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능히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한다. 이 탁자를 이제 통도사 할 때는 도자로 읽죠. 불교에서는 도자로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사회 그 유교 서적에는 이제 탁자로 또 이제 들어 그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교 선비가 통사 이제 또 문 앞에 들어오면서 통탁사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 강원의 학인 선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요. 이번에 이제 기록에 없는 불교라. 구전 불교라 그래요. 구전 불교. 구전 불교라. 아, 통탁사라. 결치자, 섰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이제 내려왔던, 뭐, 우스갯소리겠죠. 아무튼, 도라고도 하고, 탁이라고도 발음하고. 또 이제 한문은 그런 글자가 있죠. 그런데, 사리불이 어떤 부입니까?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사리불과 같은 큰 뛰어난 지혜를 다 가지고 함께 연구해. 함께요. 뭐 사람 셋이 모이면 무수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 사람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은, 뭔가 좀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짜내봐야, 한계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자기 실력 다 꺼내놔도 중학생 한 사람 못 따라가. 안 된다고요. 왜냐?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중학생이 수백만 명이 설사 연구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한 사람 못 따라가. 차원이 다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사리불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70억 인구가 전부 사리불처럼 지혜롭다 하더라도 부처 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참 부처님도 아주 그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쓰겠습니다. 가사 만세가니 가사 만세가니 만세간이 개여사리불 하여 사입을 하여 진사 진사 공 함께 공자 탕량 명이라도 불능 측 불지 대단합니다. 참 부처님 지혜가 불지하며 불량척 불지하며 그 다음에 한 줄 하고 반 두 구절 더 읽어야 말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 만 시방이 개여 사립을 하며 그여 제 제자가 명만 시방찰하야 진사 공 탕량이라도 역부 불능지하며 거기까지만 정사 만시방 정사 꼭 이런 뜻이죠. 정자로. 발을 정자인데, 저 앞에서는 이제 사리불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했고, 여기 시방에 가득한 사리불.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구가 같이 된다. 정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바로 하여금 시방에 가득한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사리불과 같으며 또 그 위어 제자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 사리불 말고 사리불보다 조금 부족한 많은 제자들 그런 이들이 영만 시방찰이다.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해서 시방에 사리불이 가득하고 또 그 외 다른 제자들이 또 시방에 가득해. 그렇게 많고 많은 수억만 뭐라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 아성기 같은 그런 그 사리불이 서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사공 탕량 다 생각하고 함께 탕량 헤아리고 헤아린다 하더라도 역부 불능기다. 또한 다시 능히 알지를 못한다. 참 부처님 지혜를 앵간히도 높여놨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사 만 시간이 정사 만 시방 개여 자유 부여 제자가 그리고 및 나머지 모든 제자가 제자가 영만 시방찰하여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했어요. 시방찰하여 진사공 탕량하이라도 이라도 역부 불능경이 또 한 가지 알 수 없으며
그 다음에는, 나머지 반 줄 하고,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 줄까지 있어야 뜻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줄택이네요. 벽지 불이지인 무루 채우신이 영만 시반제하야 기수 여러 중림하니 사등봉 일심으로 억불량급에 욕사 불실지라도 만년지 소분하며 벽지불이지. 벽지불은 성문연각 했을 때, 앞에는 성문들 이야기를, 한 태고로 되고, 여기는 이제 연각들입니다. 연각들은 지혜가 날카로워요. 여기서 이자, 이익할 이자는 날카로울 이자도 됩니다. 벽지불들이 날카로운 지혜를 가져서. 그래서 이제 무루 최우신이다. 저 앞에도 이제, 제루 이진이다 그랬죠. 여기도 셈이 없는, 더 이상 이제 세어나감이 없는 그런 그 최우신을 가진 셈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소승들입니다. 백지불까지도요. 영만 시방계하여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해서 그 숫자가 기수, 여, 중림 그 숫자가 대숲과 같다. 같으니.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대숲이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도 그 대숲에는 빽빽하게 대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지만은, 인도의 대숲은요, 그 숲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예. 그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보입니다. 사등공 일심으로, 이러한 이들이, 그와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함께 일심으로 억무량급에 하루만 그렇게 헤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억무량급 무수한 세월 동안에 욕사 불실지라도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생각하고자 하더라도 욕사 불실지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 참다운 지혜를 욕사 생각하고자 하더라도 아 부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좀 알았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정도 아니고 이렇게 많고 많은 그것도 벽지불 정도 아주 그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알고자 한다더라도 만능지 소분이라 능이 소분도 알지 못한다 막 아니 굴자 없을 묻자 말 막자 이 모두 같은 뜻입니다. 말물자 만능지 소분이라 소분도 조금치도 능히 알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조금도 능히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벽지불 이진 이지인 무루 채우신 채우신 채우신이 영만 시방계하야 또한 시방에 가득 차서
기수여 종림하는 사등 공일신 사등 공일신으로 무량겁 무량겁 억겁이라 해도 좋고 무량겁이라 해도 좋은데 그걸 또 같이 해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억무량겁에 욕사불실지라도 부처님의 신다운 지혜를 알고자 생각하고자 망능지 소분하며 망능지 소분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경지가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우리가 이 법화경에서 그 알려져 있는 부처님 법문을 설하려고 할 때 부처님 법을 자꾸 칭찬하니까 깊고 온유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5천 명이 들을 것 없다 하고 5천 명 퇴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5천 명이 법회, 그분 법문도 안 듣겠다고. 뭐, 그동안 뭐, 40년 동안 뭐, 실컷 들었고, 그 이상 뭐 더 있겠나 하고, 5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상당히 한 사람도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마음속 깊이까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란 그렇게 누구에게나 쉽진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은, 소승 아라한들, 여기 벽지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니도 부처다. 아니, 내가 망상에 불을 끓고 온갖 탐진치 삼독, 뭐, 세상에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감정과 온갖 약점과 인간의 온갖 모순들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나보고 부처라니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 못한다 하는 것은 좋은 신뢰를 하나 들면 이제 그와 같은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감정과 온갖 모순과 온갖 허물과 온갖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번뇌 투성이
모순투성이를 보고 부처라고 하니까, 부처라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가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자신이 사람이면서,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라.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게 또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고,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시방 세계가 전부, 사리불 같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꽉 차서 다 같이 부처님의 경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 아직은 소성이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만 읽어야 돼요,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신발이 보살이 공양 우수부를 하여 요달 제이치하며, 거기까지, 요거 이제, 연결되지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발이 보살이, 이제 새로 뜻을 낸 보살, 이 말입니다. 초신자, 뭐 그런 뜻도 되죠. 신발이 보살, 이게 잘 쓰는 말이죠. 신발이 보살이라고. 공양 우수부를 하며 그들이 보살심을 내서, 보살은 보살이 소성은 떠났다 이 말이죠. 뭐 성문이나 연각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지만은 그들이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해서 요달 제이치하며 모든 의치를, 모든 도리를 다 요달했으며, 그 읽은 김에 석주를 다 읽어야 되겠네요. 우는 선 설법하는 이가 여 도마 주기하야 충만 시방 잘하야 일심이 요지로 항하사급에 한계 공사량이라도 불능지 불지하며, 여기까지. 신발이 보살이 상단 이치를 알았어. 요달 제 이치야. 이치를 알았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능히 설법을 잘해. 우능 선설법. 선설법. 잘한다 이 뜻입니다. 이럴 때 착갈선자는 설법을 잘 하느니가. 여 도마죽이라. 그렇게 설법 잘하는 초바리 보살. 이치도 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도, 마, 주, 귀. 도는 벼, 도, 자죠. 벼, 그, 낫,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도 또 빽빽하게 있잖아요. 대나무도 마찬가지고, 갈대도 마찬가지야. 갈대 윗장. 도도, 그, 벼가 많다는 뜻이고, 나라. 산도 많다는 뜻이고, 대도 많다는 뜻이고, 갈대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아가지고 시방체를 충만해. 그래서 이들이 일심으로 이 로지로서 큰 일심으로 미묘한 지혜로서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부처님 깨달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하사급에 길고 긴 세월 동안 일심으로 그렇게 한계 공상량 다 같이 함께 사량한다 하더라도 사량. 불능지불지라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는 성문, 연각, 여기는 신발이 보살, 새로 막 발심한 보살을 두고 한 소리. 같이 쓰겠습니다. 신발이. 여기도 신발이 보살이 많죠. 참 좋은 말이에요. 신발이 보살. 신발이 보살.
소설이 공양무속을. 공양무속을 하여라. 무속을 하여라. 여달 제 의치 하냐. 여달. 여달 한다. 제의치 하냐 우능선설법 하느니가 우능선설법 하느니가 운영선설법하느니라. 하느니라. 여 도마주기 여 교독자 삼맛자 죽 위갈대자 주하야 충만시왕차 시방철을 하야 일심이 묘지로 일심이 무지로 항아사급에 항아사급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것에 항아사급에 함계 공사량은 하여도 엄계 공사령 그래도 불능지 불지하냐
불능지 부처냐. 이미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냐.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불태 제보살이 기수여 항사하야 일심 봉사구라도 역구 불능지니라. 불태 제보살, 저 앞에는 신발이 보살, 여기는 불태 제보살,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보살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뭐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뭐 정말 더 이상 뭐 불자로서는 뭐 공부할 게 없을 정도.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불태제보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 불교 공부 좋다고 신심돼서 잘하다가도 물러서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불자들 한 70, 80%는 그 자녀들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발심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학교 다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만 물러서 버려. 그러다가 다시 또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아니거든. 야 이거 난 급해가지고 사실은 부처님한테 가서 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거든. 이게 뭐 기도해가지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뭐 소원 성취하는 거, 아 이것만이 불교가 아니다, 이 진짜 좋은 불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발심해. 재발심, 신도님들이 이제 재발심합니다. 재발심 못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개 재발심을 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재발심하는데 간혹 이제 재발심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발심해가지고 진짜 불법에 맛을 느끼고 거기에 심취하고, 야 이거는 뭐 아이들 뭐 이렇게 그 학교 보내는데 기도하고 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불교하고는 영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건 이제 불태제보살이야. 불태보살이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보살. 그 불법이, 진정한 불법에 참 그 맛을 느끼고 그 감동을 해야 그게 이제 진짜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보살이 기수여 항사라. 그 숫자가 한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 하더라도, 많아서 일심공사구, 일심으로 함께 생각해서 구한다 하더라도 역부 불능지다. 또한 다시 부처님의 그 실다운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쓰겠습니다. 불태 물러설 태자. 불태제보살 보살이 기수 여 항사. 항사는 항아강 항자, 사자 모래 사자, 항아강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같아서 일심공사구라도, 일심으로 함께 생각해서 구하더라도. 사고라도 역부 불능지.
있고 부정되는 것. 욕보 불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